노래와 춤, 연기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뮤지컬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뮤지컬은 어떤 작품일까요? 1966년에 예글이 낙다는 고전소설 대비장전을 각색한 뮤지컬 살짝이 없어 얘를 무대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표시가 된 이 작품은 초연 당시 7회 공연에 16,000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고, 요즘의 아이돌 스타들이 주연 배우에 그대로 출연하듯이 당대 최고의 스타 패티김과 박규석 등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KTV의 전신인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공연의 일부를 영상에 담아놨는데,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색을 멀리하는 배비장과 천하일색 제주 기생인 애랑의 이야기, 예글이 낙단의 살짝이 없어예를 HD 고화질로 감상해보시죠. 그똥그똥그똥 야판의 상투는 어디서나 그똥그똥그똥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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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예.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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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예. 살짝이 없어예.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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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예. 이렇게 될 줄 알았네. 이렇게 될 줄 알았네. 하늘 어린 덥석 안고 사등인가 하려고해. 공부거친 삼도 잡고 앞다리 왼다리냐. 밝은 저 달은 꺼버립시다. 짓는 저 개는 자장가로 채워요. 이밤은 우리들의 포근한 여름.
원했지 그러길래 원했지 끄떡 대지 말랬지 허튼 맹세 말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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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튼 맹세 말랬지 허튼 엉덩 나와 사줘 양반이면 그만이까 아가 대신 내꺼라 그러길래 뭐랬지 그러길래 뭐랬지 조심 조심 하랬지 변문질도 말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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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문질도 말랬지 홍구령경 나와 사주 양반이면 그만이까 아가 대신 내꺼라 아마치면 상투를 잘릴 뻔했는데 약속대로 말한 필은 두고 가셔야 합니다